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지입니다. 앞부분에는 어제 저희 지역에 비가 올 때의 모습이었고요. 오늘은 해가 아주 맑은 그런 날씨입니다. 조금은 시원하고 이제 슬쩍 가을 느낌도 나는데요. 자, 지금 이제 그래서 꽃들이 비도 오고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요거 이제 빨간 천이롱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 모습은 또 예쁩니다. 이 아이가 올해 조금 번식보다는 조금 갔어요. 가고 또 죽은 아이들이 몇개 있고 이렇게 남아서 뒤늦게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일찍 꽃이 핀 친구들은 다 갔어요. 갔어요. 빠이빠이 갔어요. 자, 란타나 요거 아이 계속 여기 요쪽에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완전 정글이라 들어가기가 그렇고 여기는 이거 이 금화교 사람 몸에 좋다는 이거 있잖아요. 잎사귀가 사람 몸에 좋아서인지 벌레들이 아주 그냥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. 벌레들이 알까고 애벌레들이 그러고 있어요. 물봉선화인데, 이 친구도 지금은 오늘은 깨끗해졌죠? 아침에 꽃진 자리를 다 따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꽃이 그냥 어쩌다 한두 개만 보이죠? 어제 비 맞고 다 축축 늘어져 있어서 그냥 또 아침에 다 잘라줬습니다. 꽃대들을. 그래서 지금 이런데 앞으로 또 꽃을 얼만큼 피워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어요. 요즘 이렇게 마당을 쳐다보면 이거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될까? 아주 정글스피고, 겨울이 올 때까지는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이 상태로 있어야 할것 같아요. 겨울이 오면 어차피 다 말라서 죽을 거잖아요. 마를 거잖아요. 근데 요즘 제일 보기 저기 한게 벌레들. 벌레들이 침입을 안 하는 데가 없으니까. 다만 여기 이쁜 아이 요 다이아몬드가 요 처마 아래쪽에서 계속 요렇게 요 아이가 작년에는 그렇게 또 예쁘게 피지 않았던 그런 화분인데 올해는 계속 요렇게 꽃을 달고 있습니다. 화사하진 않지만 다이아몬드 프로스트. 그런데 계속 묵은 아이예요. 이쪽 다이아몬드는 작년에 또 풍성하게 꽃폈다고 올해는 요렇게 또 꽃이 아주 보이지 않죠. 요런 상태로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8월 오늘이 8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요 시기가 되면 정원에서 그 돌틈 사이에서 그 샤프란 피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더위를 식혀주는 요런 계절이 오면 샤프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중에 샤프란이 꽃들이 참 맑고 깨끗하고 예쁜데요. 그중에서도 저는 너도 샤프란 요 아이가 오늘 그래도 꽃이 좀 오래 갑니다. 아침에 보면 깨끗하니 피어 있는데요. 이거를 돌틈 사이에 있는 아이를 조금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월동도 잘 되고요. 또 씨앗 번식도 아주 잘 되거든요. 씨앗이 꼭 부추 그 씨앗하고 같은데 그 아이가 떨어지면은 봄에 싹이 다 납니다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다 뽑아 버리다가 그 뿌리는 뭐라고 무슨 뿌리 같냐 하면은 쪽파 있잖아요. 쪽파뿌리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막 여기저기 나는 아이들을 뽑아 버리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 봤습니다.
화분에 또 노는 화분이 있어서 한겹 옮겨 심어봤어요. 요런데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피면 꽃은 또 예쁘지만 이 잎사귀들은 이렇게 축축 늘어져 가지고 아, 요 아이들도 어떻게 좀 뽑아서 화분으로 다시 옮기고 싶은데요. 샤프란 종류도 지금부터 해서 분홍색, 뭐 너도 샤프란, 나도 샤프란, 원종 샤프란, 무슨 샤프란, 노랑, 핑크색, 빨강색, 노랑색, 보라색 해서 샤프란 종류도 지금부터 많이 피기 시작하거든요. 이제부터 샤프란은 꽃 피기 시작합니다. 아마 추운 지역에서 월동이 되게 하려면 조금 깊이 그 뿌리 그 깊이에 한 세네 배 흙을 위에 덮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들 각 사시는 지역에 맞게 한번 또 심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또 이렇게 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 요것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뿌리가 무르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요 아이는 다른 샤프란에 비해서 요 아이는 사계절 요렇게 초록색 잎사귀로 있어요. 그래서 난 화분이나 이런 데 심어도 계속 난처럼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계절 저희 집에서는 거의 사계절 요런 초록색 잎으로 있습니다. 물론 겨울에는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거의 사계절 요런 잎으로 있다가 요 계절에 여름이 끝나가는 요 8월 말 9월에 요런 흰색 꽃을 피워주는 게 아침에 아주 깨끗하고 예쁩니다. 이제 슬슬 요 작살나무도 보라색으로 익어가는 요 색깔을 요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잎사귀는 좀 많이 데였는지 어쨌는지 상태가 그렇게 초록초록하지는 않은데 열매가 요 아이는 독성이 있지요. 이름도 좀 무섭잖아요. 독성이 있어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. 여러분들 요거 예쁘다고 뭐 드시거나 하시진 않겠죠? 요거는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꽃보다도 요 열매가 요 이제 가을에 보라색으로 아주 열려 있으니까 요 예쁜 열매 때문에 요 아이는 키우게 되는데요. 꽃도 전에 보여드렸는데 아주 그냥 연핑크색으로 작은 꽃도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. 요 열매 굵기보다 더 작습니다. 물론 노지 월동은 아주 잘 되지요. 오늘 이렇게 샤프란 지금 이제 샤프란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